프리대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그리고 살려내지 못하는 삼성화재 이성규 포인트. 서브는 장병철. 서브 날카롭게 하지만 걸립니다. V리그 이후에 최초의 우승, 삼성화재 10연속 우승을 저지하는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V리그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네, 지금 뭐 겉으로 온 선수는 한 두세 명 되는데요. 다 지금 속으로는 다 진짜 기뻐서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센터가 살아나지 않으면 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말 어제부터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고 열심히 했던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배구한 이래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배구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많은 관중들이 배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아니었고 블록해! 이성규죠. 자, 이성규 이렇게 되면 이제는 10개째가 됩니다. 이강원, 이민규, 파이프로 잡았어요. 이성규 이성규의 한 경기 최다 블록킹 신기록뿐만 아니라 방신복, 윤봉우, 하경민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효정의 서브 언더헤드로 잡고 셋업 석권 블록킹. 이성규 통산 3천 득점, 그리고 10번째 기록과 함께 센터 포지션으로는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이선규. 이제 이선규의 기록은 전부 최초입니다. 언더핸드로 잡습니다. 높게 뛰었고 먼 거리 후에 블로킹 잡아냅니다. 이선규 통산 1000 블로킹 달성. 남자 프로배구 최초의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KB손해보험 이선규 선수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손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점프 토스 왼쪽, 빅오픈 터퍼스입니다. 이선규, 이제 스코어 23-16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다시 쇼다운 이선규. 이제 대한민국은 금메달까지 단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이선규. 서브를 김요한. 날카로운 서브를 쳤고 다이렉트. 결국 김호철 감독, 이상열 수석 코치, 팀 코리아는 드디어 도하에서 금메달을 네, 목에 겁니다. 거의 2003년도에 대표팀 뽑혀가지고 진짜 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만 기다렸는데요. 그 결과를 금메달로 보답받을 수 있어서 정말 그동안 노력했던 게 정말 싹 다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과 코치님과 저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야말로 신기록 제조기, 꾸준함의 대명사, 블로킹의 전설 거미손 센터.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던 이선규 선수입니다. 아, 이선규 선수의 발자취 가운데 저희가 탑5를 좀 꼽아서 추려봤거든요. 네네. 영상을 좀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뭐 1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요.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데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저 때의 감정과 아. 또 여태까지 받았던 팬분들의 사랑이 좀 생각이 나면서 아, 참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구나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탑5 가운데 가장 손에 꼽을 수 있는 네. 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네, 뭐 탑5 중에서 저기 마지막으로 나왔던 도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